신맵이네요. 워캠프? 아, 근데 현자 타임 온다. 이거 너프 돼가지고 내 최애 키가 너프 되다니. 이제 헌츠맨은 그래도 보스는 잘 잡으려나? 아무리 너프 됐어도 헌츠맨보다 뎀들이 나올 수 있는 캐릭이 뭐가 있지? 어우,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아? 난 포기하자는 거야. 내 갈 길을 찾겠다. 크리티컬과 크뎀 더 찍어가지고 졸라 세게 만들어버려야지. 뭐야? 어? 얘 탄 용량 넣은 거 같은데. 얘 탄 왜 이렇게 많지? 원래 이렇게 안 맞았던 거 같은데. 원래 이렇게 많았나 탄이? 기억이 안 나. 용한데. 데미지 너프한 대신 탄을 많이 줬나? 그만큼 많이 싸라고? 이거 기억하시는 분. 이거 탄 더 늘어난 거 같은데. 데미지 너프하고 이걸 보상으로 준건가? 잠수함 패치로? 원래 몇 발이었지? 원래 63발 아니었나 총? 아씨 몇 발인지 까먹었다. 아 큰일 나. 지난 영상을 봐야겠는데? 원래 이렇게 탄이 많았나? 기본 데미지가 너프됐어. 근데 이것도 잠수함 패치로 기본 데미지 300인가 200인가 깎임 엄청 큰건데. 억울함. 내 데미지도 깎고 크리 데미지도 깎고. 아 극혐 보스 때리고 본다니까. 보스 때리고 데미지 안 나오기만 해봐. 아 아니네. 어 뭐야 왜 아까 80대 6이 왜 지금 또 탄이 똑같냐? 버그였나? 이씨 유엔도 안 되네. 탄이 몇 발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일단 헌츠맨은 너프된 게 기본 데미지 이거 지금 이거 버그 때문에 데미지가 낮아진 건가? 이게 데미지 파워 뭐야 이거 왜 한 바퀴 돌았냐 이거 우리야 이거 길. 무기를 낀 거랑 안 낀 거랑 데미지가 똑같거든요. 이거 얘 데미지 수정하면서 뭐 잘못 건든 것 같은데. 무기를 바꾸든 안 바꾸든 데미지가 똑같단 말이야. 뭐 일단 네임드가 뜨기를 기다려야겠다. 네임드를 잡아오면 안 될까? 나 쉴드 있지롱. 안 아프지롱. 쉴드 빨로 버티기롱. 어 죽긴 죽네. 뭐야 스톤 버민도 죽잖아 한탄창에. 일단 비슷한데 몹 죽이는 속도는. 아니다 신맵 나왔고 지금 하고 있는게 신맵이에요. 신맵 나왔고
베테랑이나 죽는가 이게? 야 이 캐릭 너프됐어. 잠수함 패치 당했어. 기본 데미지 너프에 궁극기 데미지는 공식 너프고 기본 데미지는 비공식 너프야. 이거 잠수함 패치 당했어. 억울함. 씨 호사비 때리는데 데미지가 똑같다. 무기를 끼나 안 끼나. 데미지 한 200 깎기. 200 엄청 크기 큰 건데 200 올리려면 파워를 한 200은 올려야 되는데. 궁극기 데미지가 5배였대요 4배인 줄 알았는데. 근데 지금 1.5배로 너프했어. 배수가 1.5배야 궁극기 이제. 원래 9000씩 뜨던 거 지금 3000 뜬다. 3200씩 들어가 순간에. 원래 9200씩 들어가는데 데미지 씨 3분의 1.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내가 세팅을 잘하면 떼걸랑요? 뒤졌어 이씨. 내가 이거 한 번 더 너프 시킬게요. 궁극기 무한 궁극기로 너프를 시킬게요. 헌치맨의 8대 56? 아 그래? 그러면은 이거 아까 60몇 발이던데 데미지 너프한 대신에 몇 발 더 싸라고 준 건가? 그 패치 내용이 없는데? 이거 발수 증가했다는 거는 풀탄창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? 오우 야 화려한데. 아씨 애드 괜히 냈다. 아이씨 안 내도 되는데 지나가는 애들이었는데. 근접무기 데미지는 너프가 안 됐거든요? 아 뒤에서 뭐 오케이 먹는다. 뭐야 똑같잖아. 근데 아까 왜 탄창이 늘어났어 미친. 아니네 탄창 안 늘어났다. 대망 죽은 것만 늘어나나 본데. 아 스쿼트 아니야. 아 8대 60대지 이게 주워 먹은 거는 되나 보네. 드워프 때문에. 드워프 특성이 서바이벌 리스트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인 듯. 아씨 야 스톤범이네. 야 때리지 마라 미친놈아. 돌 때리려 하네. 어그로 끌리기만 해봐. 야 이 미친. 아이 저 또라이들. 야 건들지마. 그걸 왜 건드냐. 저 이 미친 전투강놈들. 안 건드렸네 다행이고. 뭐하냐 생각 없는 것들 사서 싸움을 하려고 하네. 경험치도 안 했는데. 챔피언 몹들은 근데 잡았을 때 보상에서 추가 경험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에요? 경험치를 얻는 대신에 전멸의 위험을 각오하고. 이거 뭐 몹을 잡든 안 잡든 클리어만 하면 경험치가 들어오니?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재밌나봐. 하게 되네. 오늘 딴거 할라 했는데 이거 25레벨 찍어야겠어. 너프된 거 보니까 너프된 거 복구하려면은 25 찍고 궁극기 무한으로 컨셉을 돌려야 돼. 억울해서 안 돼. 여긴가 본데 캠프. 뭐 안 가진 거 웨이브냐? 웨이브는 아닌데. 아, 풀방 여긴 풀방. 공방 들어온 거예요 지금. 아 법사 파이어 좋은걸. 어 법사 한 건 하는데 마법 난사 오지는데. 근데 뒤에도 있네.
근데 솔직히 세긴 셌어. 얘 궁극기가 말도 안 되게 버그라고 생각될 만큼 셌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세졌다가 약해지니까 좀 그렇네. 원래부터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씨. Doesn't that just burn right off you? Don't be ignorant, Marcus. I was hurting. Oh yeah, looked like a nasty graze that. 아 여기구나. 이쪽으로 가야 되네. 지금 보니까 얘들 레벨 높네. 생각해보니까 아직 크리가 안 터지고 만 되면 들어가는구나. 이게 한 방에 한 탄창에 만 되면 들어가네. 1300씩 했을 때. 오 물약 두셈. Look, Shalia's gifts. 내가 먹어. We're through the outer defenses. 한 다섯 발 여섯 발이면 제 체력 한 6천 정도 되네. Okay. Now this battering ram looks like it'll help. This potion better if fast. 오, 공성. 공성망치. 이 뭐라지 이걸? 이걸 뭐라고 하죠? 저 성벽 뚫는 걸 망치. 야 누가 자꾸 날 미는데? 아 이건가? 아, 왜 이렇게 아프냐? 잠깐 키보드 만지작거 있었는데, 그렇지. 그렇게 아프네. 오라박으세요. 어, 내가 직접 스윙을 해야 되네. 꿍. 한 번 더. 꿍. 한 번 더. 부서지는구나. 어. 부서질 수도 있지. 뒤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. 저 뭐지? 하우스 워리어인가? 아, 쏘되겠다. 일단 상황을 모르니 탄을 아껴야겠다. 현재까지 궁 쏠 일이 없음. 베테랑인데 챔피언 몹도 별로 안 보인다. We've seen worse than this. Hang on. 아, 왜 이렇게 불편하지 자세가?
불편한데? 게임 자세가 불편해. 이상하다. 아, 씨, 듣지. 아, 나 두 개 때렸나? 어, 뭐야? 아, 몹인 줄 알았네. 피담? 안 나네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Ale 물약 엄청 많네. 뭐지? 폭탄드 3. 보스라고? Hold on, let me drink this. 아, 이게 보스전이야? 오만 거 다 주네. 가자. 과연 뭐가 나올까? 설마 보스를 세 번 상대해야 되나? 오. 야, 뭐 무적인 거 같은데요? 디피트 볼드 뭐? 간다. 야, 아직 할 만한데. 야, 뭐야, 아직도 세잖아. 뭐야? 야, 보스가 나버리려고 하네. 야, 아직 안 죽었다. 어이 씨앙. 야, 쿡. 야, 나 살려줘. 쿠로가 아직 안 죽었다. 데미지 배수 너프 됐어도 할만해. 아직 쿡딜은 여전한가? 너 전에게 너무 오피였던 건가? 지금 허수아비 쳤을 때 뭐 데미지가 9000 데미지 뜨던 게 3000으로 변경됐거든요. 원래 배수가 5배였는데 1.5배로 너프했다고 했으니까. 근데 허수아비 쳤을 때 3000씩 들어가는데도 보스는 어째 녹일만 하네. 물론 너프 전이었으면 한탄창에 녹였겠지. 근데 이게 이제 너프돼서 두 탄창이 죽이는 건데, 그래도 보스 킬러의 그런 타이틀은 안 놓는 건가? 너무 비정상적인 데미지라서 그게 문제였던 건가? 다른 캐릭들이 이만큼 폭딜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보면. 야, 왜 이렇게 쉬워? 3맵 되게 쉽게 깼는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. 이번 신맵 뭐 챔피언도 안 나오고 되게 쉬운데? 재수가 좋았나? 더 워 캠프라는 방금 나온 신맵인데 저녁 9시 25분에 패치됐거든요. 이거 헌츠맨 데미지 너프랑 같이 베테랑 난이도 맞는데. 다른 맵 기존 맵을 해서 데미지를 봐야 되나? 아직 할 만한가 보다. 어? 데미지 덤프가 체감이 되나? 왜 딜이 없지? 넌 보스밖에 안 잡았네 내가. 이게 보스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얘가 다 해먹고 킬수 보니까 그럴 수 있어? 얘가 되게 잘했네. 이게 29레벨이네 지금 봤는데. 만렙 전이구나. 엄청 세겠다. 패치 내용 중에 아이템을 갈았을 때 재료도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. 개 버그성 사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스 킬러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건가? 군이 전설 짜르! 아!
아, 하필 저게 뜨냐. 오. 응, 안 써. 외형은 멋있는데 내용 안 볼까? 오. 근데 솔직히 샷건 쓸 일이 없거든요. 샷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. 그런 거로 저는 리피 따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튜토리얼 그거 나가 ESC 누르면 돼. 그냥 나 껐어요. 갈아버린 듯. 재료 많이 준 거 맞아? 아, 난 잘 모르겠는데. 어. 아, 이거 갈면 안 되겠다. 냅두고. 오케이. 뭐 아무튼 신맵은 신맵이고 데미지는 아까 그 베테랑 보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할 만한 거 같네. 어, 뭐야? 데미지 다시 복구됨. 뭐지? 아까 1300이었는데? 어, 왜 다시 데미지가 올라갔지? 뭐야? 이거 뭐 패치 안 받고 실시간으로 그거 바꿔지나? 데미지가? 어? 데미지 다시 복구돼. 원래 지금 1500인데 아까 1300인가 떴었는데? 기본 총. 야, 이 개같은. 왜 기본 무기랑 전설 무기랑 데미지가 똑같지? 말도 안 돼. 아, 3800. 겁나 약하지. 아까 9200이었다고. 아, 내 데미지. 그래도 세다. 헤헤. 헤헤. 보스는 잡을 수 있어. 레벨업 합시다. 25 찍고 인피니티 무한 궁극기를 보여주지. 2업만 더하고 오겠습니다. 3업이구나.